안녕하세요. 캠핑이었습니다. 오늘은 어닝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지금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어닝을 펴실 때는 보시면 이제 수납함에 어닝 핸들이 들어있어요. 핸들을 여기 고리에다 보시고 돌려주시고 2m 한 20 정도 이렇게 빼신 후에 보시면 다리가 있어요. 어닝을 너무 작게 펴면 이렇게 돌리다가 여기 스크래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좀 길게 펴셔도 상관없어요. 2m까지 펼쳐집니다. 2m 60에 2m. 폭이 2m 60이고 나오는 게 2m 정도 나와요. 펼치고 그다음에 요 어닝에 보면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요 팩이 있어요. 팩. 요 팩을 여기다가 꼭 박으시고요. 여기다가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제공해 드리는 이 어닝 레일에 끼우는 끈을 여기다가 묶어서 스트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여기서 끈을 묶으셔서 이쪽에다가 또 팩을 박으셔서 이게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가 올 때 우천시를 대비해서 한쪽을 약간 낮게 저쪽은 높고 이쪽은 낮게 그렇게 해서 물이 이쪽으로 흘러내릴 수 있게 이렇게 피칭을 해주시고요. 자, 이걸 접으실 때는 다리를 이렇게 안쪽으로 당기시고 다리가 수직이 될 때까지 감습니다. 이렇게 감으시고 이거를 풀으셔서 위에다 고정을 하시고 돌리셔서 딸깍 소리가 나게 나를 걸어주시고요. 자, 이렇게 지금 아직 끝 닫았진 않았는데 요 앞에 보면 레일 홈이 있어요. 여기가 6mm고 요 뒤쪽에 보면 여기 7.5mm 어닝 하프를 칠 수 있는 레일이 또 있어요. 그래서 여기다가 프론트 월 같은 거 끼우셔서 쓰셔도 되고 저쪽 뒤에다가 타프 같은 거 꼽으셔서 쓰셔도 돼요. 뒤에는 7.5mm고 앞에는 6mm입니다. 그러셔서 요거는 다시 수납함에 넣으시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. 감사합니다.